이번 에피소드는 액티비티 4, 설치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설치 알고리즘, 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색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볼까요? 먼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들 비슷한 게 팩맨 설치 알고리즘. 요 그렇게 검색하시면은 떠요. 요런 영상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잠시 봤었나요? 봤던 것도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팩맨이 부지런히 뭔가를 찾아서 가고 있죠. 지금 어딜 찾아가고 있느냐니까 화면 바닥에 있는 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게 경로 찾는 겁니다. 두 지점 사이에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 코스 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이너리 설치 알고리즘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스타도 알고리즘이 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들 중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간단하게 요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에이스타 설치 알고리즘. 요거 나중에 우리 파이썬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근데 다양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스크래치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이걸 이용을 해서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add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고 프로젝트 이름에 search 알고리즘 적고, 그다음에 recognizing은 number 선택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 이대로 그냥 리스트를 적게 되겠군요. 리스트에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예, add value에서 first 그리고 type은 number 하고, 다음에 another value second죠. second 하고 얘도 number 하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추가할까요? 추가해서 그다음에 third number false number 틱택토 게임을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략 4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자라면 나중에 좀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니까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틱택토라고 하는 건 어떤 게임이냐 하니까 요런 게임이에요. 이걸 우리는 한국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세 개가 주름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은 X가 이겼죠. 그죠? X가 이긴 상황이에요. 세 개가 대각선이든 직선 가로든 세로든 세 개가 연결되면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론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 이전에 스크래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비슷한 게임이 여러 개 있었죠. 탑 트럼프 있잖아요. 요걸 써도 됩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탑 트럼프 때 썼던 것처럼 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상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틱택토 게임은 요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세 개입니다. 세 개이고, 그래서 여기 숫자를 얘를 뭐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 2, 3, 4, 5, 6, 7, 8, 9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번호라든 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놓고, 각각의 번호가 있다는 건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이제 X를 내가 하고, 상대방이 어딘가에 O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X를 할 것이고, 상대방이 O를 할 것이고, 또 내가 뭐 X를 하고, 또 상대방이 O로 하고, 이런 빙인 거잖아요. 비겼다. 아니네. X가 이겼네. 이 경우 X가 이겼습니다. 그죠? 사람과 이제 머신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대결을 하는데, 랜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먼저 할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Human first. 다음에 머신 세컨, 머신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세컨 먼저 하는 사람이 뭐 까만색으로 하는 걸로 하죠. 내가 먼저 하든 머신이 먼저 하든
그 여기 숫자는 여기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딱 할당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다 두든 간에 머신은 랜덤하게 실렉합니다. 그죠? Regardless human action. action. machine select randomly. randomly position. is next position입니다. is next position.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win or lose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는 경우가 많겠죠? 랜덤하게 두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윈하는 경우에만, 그죠? 머신이 윈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윈하는 경우에야만 윈을 라벨, 그죠? 라벨 윈에다가 추가하는 겁니다. 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라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서치 알고리즘 클릭하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라벨 하나는 윈, 휴먼 윈. 휴먼 윈, 휴먼 윈 하죠. 휴먼 윈 하고, 그리고 다른 룸에 휴먼 루즈 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라벨을 추가를 할 텐데, 한 다음에 머신이 이기는 경우 혹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이기는 경우, 이때 어쨌거나 사람이 둘 때마다, 사람이 포지션을 둘 때마다 자기가 둔 것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겁니다. human as his all positions to his list human's list human list 리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신 역시도 자신이 두는 것을 몽땅 다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휴먼 리스트, 머신 리스트 되는 거죠. 그죠? 이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합치면은 하나의 뭐가 나오겠죠. 총 9번을 두는 거잖아요. 9번을 두는데 어떻게 빨리 끝나게 되면은 뭐 6번에 끝날 수도 있고 뭐 5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 최대 9번을 넘지는 않죠, 절대. 그죠? 리스트 전체의 길이가 이두개 합친 리스트의 길이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자 머신 휴먼 입장이든 머신 입장이든 일단 머신 입장을 합시다. 머신 입장에서 자기가 이기는 경우, 머신이 이기는 경우의 그때 이 리스트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추가하고 그다음에 머신 리스트를 따로 할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스트를 준비 prepare one list 하나의 리스트를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human add is position 하고 and the machine 역시도 add is next position next position 각각의 포지션들을 쭉쭉쭉쭉 넣어가는 거예요. next position 그러면 어쨌거나 최대 엘리먼트가 9개인 리스트 최대 그 최소는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는 5개도 가능하겠네요. 최소 5개에서 최대 9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나오죠. 그죠? 이 리스트들 중에서 머신이 이긴 것만 윈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라벨, 우리가 준비했던 라벨, 휴먼 윈 혹은 머신, 휴먼 루즈. 휴먼 루즈는 머신이 이겼으니까 추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게임을 계속하는 거죠. 계속해서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2000번, 10000번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과 이렇게 기계가 1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겹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머신을 랜덤하게 추가하고, 그리고 휴먼은 생각해서 두고, 그래서 머신이 이길 때까지 이기면은 그때 라벨 휴먼 루즈에 추가하고, 이 과정을 머신이 한 100번쯤 이길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 게임을 한 1000번을 해야 될 텐데, 그 1000번을 할 만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머신 두 개라는 겁니다. prepare two machine 하면 two machine. 자, and each of them, each 그죠? each select randomly is next position. next position.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초에 수백 번의 게임을 할수 있잖아요. 100 레드 게임스.
hundreds of game이랄까요? of game per second 1초에 1초만 1초에 컴퓨터 성능이 따져 받쳐준다면은 뭐 수백 번도 가능하죠. 제 노트북으로도 충분히 수백 번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기는 머신 언제나 이기는 머신이 있죠. 둘이 게임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너 머신 위너 머신이 반드시 동기하고 머신 as 뭐 위너든 루즈든 그 위너 머신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의 어떤 리스트 add machine's list to human lose or machine win에 추가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건 1초에 수백 번 할 수 있으니까 1분만 트레이닝 하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쌓이면은 그 쌓인 데이터를 보고 머신은 앞으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사람이랑. 네,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에 머신 플레이 자 게임 위드 휴먼 애프터 트레이닝 게임스 위에 있는 게임 4번 단계가 바로 트레이닝 단계죠. 자, 요렇게 하면은 머신은 절대로 사람한테 지진 않는단 말이지. 이게 비길 수는 있지만 절대 지진 않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로직은 그래요. 근데 이게 설치 알고리즘입니다. 설치 경로 탐색이에요. 이게 왜 경로 탐색이냐니까 두 개의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지점이 이렇게 A라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이 B라는 지점이 있어요.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장벽이 있느냐니까 자, 요런 장벽 자, 요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뚫고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A가 B로 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장벽이 하나 있는 걸 할까요? 여기도 장벽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장벽이 있습니다. 미로찾기와 같아요. 그죠? 자, 요런 장벽을 건너뛰지는 못합니다. A는 B를 가야 되는데 장벽을 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되어 있고 미로찾기랑 똑같죠. 그죠? 그럼 A가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심플 패스파인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심플 여기 있네. 심플 그리드 리스트 튜토리얼 말고 심플 패스파인딩 튜토리얼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어서 패스파인딩 어메이즈 유징 리스트도 했었죠. 요 두 가지. 그죠? 이 두 가지 방식은 수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는 사인 코사인을 써서 경로 목적지에 도착을 했더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인 코사인을 써서 이용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으로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머신러닝으로 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랜덤하게 가고 여긴 못 가니까 못 가고 랜덤 가보고 여기 막힌 걸로 할까요? 막혔다. 밑에 막혔습니다. 그럼 땡. 실패. 다시 뒤로 빡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고 어디 돌아가서 다시 또 오고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보고 여기 막혔으니까 또 땡. 다시 돌아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해서 B에 도달하는 가장 작은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보고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갔다가 어쨌거나 뭐 돌고 해서 어쨌거나 B까지 왔죠. 이번에 오는데 총 20번에 걸쳐서 왔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15번에 걸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번에 걸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가장 짧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에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섯 번이 제일 짧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A에서 B로 가는 경로예요. 그죠? 그때 장벽의 위치가 예를 셀 위치라 0, 1, 2, 3, 4이면은 셀 1번에서 1번에 또 바닥 쪽이잖아요. 180도 방향이죠. 1번에 180도 방향, 2번에 180도 방향, 또 뭐 몇 번에 90도 방향, 또 몇 번에 90도와 마이너스 90도 방향, 셀 각각의 장벽의 방향이 또 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장벽이 어떤 장벽일 때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몇도 위치에 몇도 각도로 있을 때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A는 B에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낼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에서 그럼 나중에 트레이닝을 많이 거치게 되면 A는 B로 가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결국은 데이터로서 누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알고리즘이 여기서 보이는 A스타 같은 알고리즘입니다. 아니면은 좀 전에 봤던 바이너리 설치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요거 우리가 바이너리 설치가 무엇이고 A스타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은 파이썬 머신러닝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요런 개념 간단하게 경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틱택토나 아니면은 두 지점 사이를 연는 연결하는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나 알고리즘은 둘 다 동일합니다.